안녕하세요. 엠영순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인사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은 인경송 팡팡님의 질문 주시는 내용을 영상으로 답해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내 채널 화면을 열어주세요. 오른쪽 상단 한번 클릭을 해줍니다. 목차들이 나옵니다. 설정을 눌러줍니다. 오른쪽에 보면 설정, 계정, 알림, 재생 및 실적, 공개 범위 설정을 클릭해줍니다. 오른쪽으로 보면 재생 목록 및 구독 정보, 제목이 있죠. 저는 파란 단추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인경수 팡팡님의 질문은 내 구독 정보를 비공개하는 방법과 공개하는 방법을 질문을 주셨어요. 파란 단추가 체크가 되어 있으면 비공개 상태이고요. 이 파란 단추를 한번 터치를 해주면 이렇게 탭이 파란 단추가 닫혀집니다. 여러분들의 채널이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의 좋아요와 싫어요의 숫자 표시, 공개와 비공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콘텐츠 들어갑니다. 스튜디오 창을 열어서 콘텐츠 탭을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영상을 업로드한 목록이 쭉, 최근에 제가 영상 업로드하는 내용이 있는데 컴퓨터로 사용하여서 재생 목록을 설정하는 내용, 영상을 업로드를 하였습니다. 영상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오른쪽에 연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연필 표시를 클릭을 해 줍니다. 업로드된 영상 세부 설정이 나옵니다.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쭉 아래로 내려가세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예, 아동용입니다. 아니요, 아동용이 아닙니다. 라는 내용이 맨 아래 있지요.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자세히 보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를 클릭해 주고요.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쭉 내려가다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동영상의 좋아요 및 싫어요를 표시한 시청자 수 표시란이 있어요. 그 앞에 체크를 해주는 네모칸이 있습니다. 여기를 체크하면 비공개, 체크를 빼면 공개입니다. 인경송 팡팡님 질문의 답이 충분히 되었겠지요? 영상을 잘 보시고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엠영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